الأشياء عندنا أننا لابد نجتمع، اجتماع المسلمين، اجتماع الكلمة، لابد نجتمع كما اجتم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الصحابة رضوان الله عليهم، نجتمع على السنة، نجتمع على العبادة.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와하는 거,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거, 인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무슬림들이 먼저 이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고란과 그분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순나를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통일된 마음, 합치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이래 우리부터 이렇게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다와하는 게 중요합니다. نجتمع في كل يوم 5 مرات في الصلوات المفروضة اجتماع.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5번 보는데 가능하다면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런 합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نجتمع في كل جمعة. 또한 매 주마 때마다 금요일날 합동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형제를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 근데 그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لابد أن نتشاور نتكلم في المسلمين كيف يعني نكون أمة واحدة يد واحدة الضعيف المريض نسأل عنه نعم. 그 무슬림이 모였을 때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형제를 나누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